풀리나요? 괜찮게 나가나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실전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들이 거의 실전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실전에서는 실력만큼 안 나와 이게. 그게 다들 그런가 봐요. 실전의 심리가 많이 긴장을 하고 해서 그런가 실력만큼 나오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실력은 60점 넘는 실력들이신데 그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킹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 마킹하는 훈련이 꼭 뭐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읽어 나가는 속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번이 확실한 문제예요. 1번이 정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2, 3, 4, 5번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읽고 지나가면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1번이 아닐 때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시험을 볼 때는 늘 그런 게 고민이에요. 시간은 부족하고 그럴 때는 내가 확신을 갖는 정도에 따라 밑에 것을 읽어나가는 속도가 달라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1번이 맞다. 그럴 때는 이제 안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른다 이러면은 밑에 읽어 내려가는 속도를 빨리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해서 틀린 게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찜 해놓고 갈 때는 그럴 때는 조금은 속도를 늦춰서 읽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 평소에 늘 알던 내용인데 이상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제끼고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또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속성인데 여기 속성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공간성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속성이 최근 몇 년간 좀 출제가 안 됐어요.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한 번쯤은 또 출제가 될 때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쪽에 보시면은 자연성이라는 거는 뭐 별로 요약집 12쪽에 자연성이라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현장 자원, 상품 자원 그냥 이런 단어만 좀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수는 있으니까. 현장 자원은 산림, 강, 황무지 등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토지를 말해요. 주로 레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현장 자원이고요. 상품 자원은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택지, 농지 등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자원에서 상품 자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노동과 자원이 투입돼서. 그리고 현장 자원이 상품 자원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현장 자원은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희소성은 점점 증가합니다. 현장 자원은 뭐 그런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공간성 하면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용성성과 관련되는데 공간 개념은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정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입체 공간이라고 해서 지표, 지하, 공정 모두를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하와 공중만을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보실 때 지하와 공중만을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든 입체 공간을 얘기할 때 지하와 공중만을 얘기를 하든 또는 입체 공간을 얘기할 때 지하, 공중 여기에다가 뭐까지 포함한 거요? 지표까지 포함한 거 모두 해도 다 옳다 이렇게 해도 옳고 이렇게 해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셋을 다 더한 거를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3차원 공간 하면 지하, 공중, 지표
이 셋 모두 다를 3차원 공간, 둘을 2차 이렇게 입체 공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셋 모두를 입체 공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것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틀린 지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지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4번에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 중에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성질 말고요. 공간이라는 성질 말고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은 물리적 개념에서 왔거든요. 물리적 개념에서 왔지만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공간성을 파악을 할 때는 이거는 복합 개념에 따라 해야 돼요. 복합 개념에 따라.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요. 그래서 공중공간과 지표, 수평공간 그리고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고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중권, 또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하는 것은 권리 측면이니까 법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넘냐 좁냐에 따라서 이 3차원 공간가치, 토지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가치는 3차원 공간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성질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공간이라는 개념은 부동산 개념 중 물리적 개념에 해당하지만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속성을 파악하는 경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그 이제 민법 212조 내용을 보면 되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하고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미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그래서 즉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뭔 개념이에요? 구분지상권 개념입니다. 구분지상권 개념. 지금 이 요약집이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빡빡하게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이. 그래서 180페이지 정도, 190페이지 정도인가요? 19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근데 분량이 요약집으로서는 작은 분량도 아니고요. 또 이론서로 보자면은 좀 분량이 작은 편이죠. 그래서 약간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 요약집만을 보더라도 한 6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요약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해설이 들어가면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은 더 요약, 압축 요약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이론 정리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을 하더라도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듣는 내용 그 동영상 있죠. 3, 4월 달에 들은 동영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같이 보시면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문제풀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충분히 60점 넘을 수 있는 정도니까
굳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은 이거 더 이거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표권부터 이제 보시면은 지표권은 그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거나 이게 지표권. 여기는 건축하거나 또는 경작을 하거나 또는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권리들이 들어가요. 건축, 경작, 지표수 이용. 지표수 이용과 관련되는 게 이제 용수권이죠. 근데 요거는 그 밑에 뭐 유역주의, 선형주의가 있는데 유역주의, 선형주의가요.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 모든 교재가 다 써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안 쓰면은 굉장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약간은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막 깊게 뭐 많은 양을 쓰는 걸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냥 뜻 정도만 파악하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지표수의 유역의 토지 소유권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수 이용의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역을 기준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민법에서 물에 관한 그 상민관계도 있지만 물에 관한 그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있죠. 그런 규정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민법에서는. 어쨌든 그게 취지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취지가 유역주의 입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선형주의는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역을 따지지 않고요. 물의 이용에 있어서 선후를 기준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건조지역에서 주로 채택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건조지역일수록 물을 좀 골고루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조지역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골고루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골고루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배가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을 해가지고 100명 정원인데 102명이 탔는 게 드러났어요. 배가 빠질 위험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탄 2명 색출해야 되죠. 색출해서 빠뜨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다 살 수 있죠. 이게 이제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지금 모두 다 죽느냐 같이 일부라도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조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뭐 작물도 길러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뭐 가축도 먹여야 되고 하는데 여기저기 다 퍼서 다 나눠버리면은 이 물이 메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정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와서 그냥 목을 축인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하권 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사측 지하권, 공적 지하권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역권의 격차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즉 지하매장 광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지하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지하권과 관련하여 한계심도란 단어 있죠. 한계심도는 이 일반적인 사용이 예상되는 깊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깊이죠. 한계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범위다. 이 밑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 되는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한계심도보다 더 깊게 지나가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 위로 지나가게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럴 때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침범을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페이지에 그 13페이지에 그 지표권 바로 위에 리을 있잖아요. 리을에 보면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했잖아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했잖아요. 지하에도 설정할 수 있고
지상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구분 지상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지상권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은 지하에도 관련되고 지상에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구분 지상권이라 해서 공중 공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공중권에서는 공중권이란 토지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공중 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중권도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으로 나눌 수 있죠.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 이게는 일조권, 조망권,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포함되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일조권은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고 조망은 앞을 볼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한다면 이게 바로 사적 공중권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그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중권이라 할 수 있고요. 항공권이나 전파 발착, 뭐 전파권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권 이전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권 양도제는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그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우발 이익, 우발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지역이 개발이 제한되고요, 어떤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게 이게 필연적으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필연적으로 얘가 개발이 제한된다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70년대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발 제한 구역의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요.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할 70년대 당시에는 설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은 설정을 할 당시에 이미 개발이 아직 덜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권 당시 했잖아요.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직 그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더라도 서울 근교 아주 좁은 지역만 이게 무질서하게 확산이 됐잖아요. 70년대 이제 60년대부터 서울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이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 이렇게 그린벨트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도 그 지역은 원래부터가 농사 짓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정이 안 된 지역도 농사 짓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넓게 이렇게 벗어나서 그린벨트를 설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설정 당시에는 지정이 된 지역이든 지정이 안 된 지역이든 다 농사 짓기는 매한가지였다고. 근데 이제 또 서울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제 옛날에 똑같이 농사 짓던 곳이었는데 지정된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지정 안 된 지역은 개발이 됐던 거라고요. 뒤늦게 이제 이게 재산상 이제 침해가 된다는 걸 뒤늦게 한 거죠, 사람들이. 지정 당시에는 똑같았어요, 다. 근데 어쨌든 부산에서 모 국장이 어떤 국장이 그 당시에 국장급은 이 실무를 잘 몰라요. 근데 그 밑에 직원이 그린벨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전보장상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은 거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땅도 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내 땅도 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돼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기를 우발 손실, 우발 이익, 이렇게. 우발, 여기는 우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우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우발 이익을 이쪽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식으로 개발권을 줘서 이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쪽에 개발권을 파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돼요. 장점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예,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이쪽 지역이 너무 과밀이 될 수 있죠. 예, 여기는 적정 그 한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정 한계를 초과해서 개발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생기고 적정 수준을 초과되는 개발입니다. 적정 수준을 초과되는 과밀이에요. 과밀.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되는 효율성 측면에. 근데 또 있어요. 이쪽 지역에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집가 상승에 의존해야 돼요. 이게 곧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안 써드렸죠. 거기는 안 써드렸는데 집가 상승에 의존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땅값이 싸면 어떻게 할까요? 땅값이 싸면 개발권을 사오는 게 아니고 여기 땅 사서 옆으로 넓혔으면 되죠. 그죠? 여기 땅값 상승을 유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땅값 상승을 유도해야 되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땅값이 안 비싸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사오려고 할 거라고요. 개발권을. 땅값이 비싸야 이게 사올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개발권 양도제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성. 요거는 위치성, 요거는 고정성, 고정성과 관련되는데, 여기는 접근성 개념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 체크하면 되겠죠. 접근성이란 접근 대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하고요. 즉 그러한 부담이 적으면 접근성이 좋은 것이고 그러한 부담이 크면 접근성이 나쁜 거죠. 여기서는 보통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좋잖아요. 보통은. 근데 2번 3번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3번을. 접근 대상물이 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근의 정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면 그러면은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접근성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너무 좋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모두를 고려해야 돼요. 모두. 접근 대상물도 봐야 되고 접근의 정도도 봐야 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4번은 그 접근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 이제 주거용의 경우는 쾌적성 또는 편리성을 기준으로 하고요. 상업용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고 또 공업용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접근성이 덜 중요시 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강한 흡인력이 있는 부동산 이런 거는 접근성이 덜 중요시 됩니다.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면 찾아갈 수밖에 없죠. 뭐 놀이공원 같은 이런 것들 강한 흡인력이 있고 독점력이 있는 대표적이에요. 여기는 놀이공원 있나요? 여기도 있나요? 없어졌어요? 애들 어디 가서 놀아요? 5월 5일 같은 날 어디 가요? 동물원 밖에 없어요. 아 여기 참 애들이 불쌍하네. 갈 데가 없네. 예. 그 서울은 서울랜드도 있지 뭐 근처에 용인 에버랜드도 있지. 예, 많잖아요. 또 소규모 또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여기는 뭐가 많아요? 박물관이 많아요 여기에. 아 그래요? 애들 정말 싫어하겠다. 놀러 가고 싶은데 박물관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 찾는 빈도수 작은 분 이게 그런 거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요? 여기 미술관 같은 거 많습니까? 많아요.
얼마나 갈까요? 1년에 한번 갑니까? 이런 사람이 찾는 빈도수 작은 거는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고요. 저 뭐 과천 근처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16페이지에 토지자본이란 단어는 토지자본,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란 뜻이에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그걸 줄여서 토지자본이라 그래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건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단어. 이렇게 토지자본을 줄인 말이, 지금 토지에 투입된 자본을 줄인 말이 토지자본이에요. 그래서 그 황무지가 농지가 될 때 어떤 비용이 투입이 돼야 돼요? 개간비가 투입돼야 되죠. 이게 토지자본이에요. 또 농지나 뭐 임지 이런 것들이 택지가 되죠. 이때 뭐가 투입이 돼야 돼요? 택지 조성비가 투입돼야 되죠. 이게 토지자본이에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에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아니라, 토지 매입비는 이 가격이죠. 이 가격, 이 가격이 토지 매입비고,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된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투입되면은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됐죠? 자, 그런 거고요. 공간성의 문제를 좀 볼까요? 공간성의 문제. 공간성은 지금 최근 몇 년간 별로 출제가 안 돼서 그 뭐 여기 문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간성은 저기 앞쪽에 있죠. 여기는 아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문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봐야 돼. 다음 주에 제가 문제 드리면은 아시겠죠?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겠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에서 일단 유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거 있죠. 수요 공급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별하는 건데, 이거를 일관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일관되게.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량 변수가. 저량 변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라고 하면 그렇지만, 엄청 많습니다. 골라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기억하고요. 일단 소득이 대표적이에요. 유량 변수의 대표적인 거. 소득.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했을 때. 지금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 연봉이냐 월급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간을 얘기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을 알아야만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일정 시점을 알아야만 그 크기가 판단이 됩니다. 평당 500만 원이에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30년 전에 이렇게 하면 언제를 말해줘야 돼. 이 가격 같은 거는 또는 자산 같은 거 10억대 자산가다. 이제 20년 전에 그렇고 지금은 쫄딱 망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이런 개념이 이 저량 개념이에요. 자산 하면은 자산 개념 아시죠? 근데 이게 회계적으로는 자산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회계적으로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예요. 10억대 자산가다. 근데 부채가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내 거는 5천이에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해요. 순자산.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저량 개념이에요. 저량. 그러면 얘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얘도 저량이요. 얘도 저량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 저량 개념. 이쪽과 이거 계산과 관련되는 거는 다 저량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득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받는 월급 같은 이런 소득도 있지만
월 임대료 소득 이런 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유순전후 가능총 소득 유효성 소득 할 때 그게 임대료 소득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라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전부 다 유량이라고.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또 빼는 거 있죠. 빼는 거. 경비 빼고 빚 깎고 부채 서비스 빼고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 또 회계적으로 보면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 계산하는 것도 가유순전후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잖아요. 그 당기라고 하잖아요. 당기. 그 기간이죠.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매출액, 비용 다 계산하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공부를 하면은 훨씬 외울 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으로 하고 기존 주택 재고량은 이거는 절약 개념이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격이라는 거, 가격. 가격은 무슨 개념? 가격은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뭐를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고요? 시점. 그래서 지난주에 감정평가할 때 뭐를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예, 기준 시점. 그게 바로 이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기준 시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라 했고요. 맞나요? 예. 다음에 이쪽은 무슨 뭐 변동량 같은 거 있어요. 변동량. 그럼 변동량은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절약 개념이지만 인구 변동량은 유량 개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관되게 공부를 해야 돼. 이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왜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10년마다 총 조사를 하고 5년마다 간이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5년이니까 간이 조사를 할 거예요. 2010년도에 총 조사했죠.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조사할 때 알바도 뭐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 꽤 돈이 됐죠, 그때. 그 알바가 그 꽤 돈이 됐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한 집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 분 안 계시나요, 이게? 그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거? 언제를 기준으로? 2010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답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2010년 10월 31일 현재.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한국에 없었거든. 그래서 조사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조사에 그런 포함이 되겠죠. 이게 조사를 한 집과 안 한 집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10월 31일 현재 어디에 사나요? 식구수는 몇 명인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그때 인구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라고요? 절약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에 또 하겠죠. 2020년 10월 31일 현재 딱 그 시점에 또 하겠죠. 그럼 그것도 무슨 개념? 절약 개념이죠. 그럼 그 10년간 변한 거는 유량 개념이라는 기간을 전제로 해서 됐나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은 제끼는 거예요. 안 되면 제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통화량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힘들거든. 근데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은 경제학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뭔지 아시나요? 통화량이 뭐예요? 예, 요게 물론 전화 통화량은 아니고요. 현금과 예금의 합계예요. 현금과 예금의 합계를 통화량이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게 있고요. 통화량이라는 게 맞잖아요. 현금이라는 게 지불. 근데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게 현금만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에 따라서 카드 쓰잖아요. 현금 안 쓰죠? 근데 통장에 있는 예금이 현금처럼 쓰이죠. 지불수단으로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난 이후로는 현금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금보다는 예금이 더 큰 거죠. 예금으로 이제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은 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죠. 예금 있으면 예금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시중에 현금이 더 많이 나오죠. 옛날보다도
더 적은 현금으로 더 많은 통화량이 생겨요. 카드가 사용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현금과 예금의 크기는 오늘 4시, 어제 4시 이 마감할 때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죠.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절량 개념이란 절량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설명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 현금 예금 하니까 그 마감할 때 그 당시에 예금 받은 그날 잔액 예금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르니까 이런 거 혹시라도 좀 이렇게 평소에 수업할 때 한 거 외에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는 모르면은 제껴버린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예, 그게 또 합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저런 개념이고, 자, 근데 대부 비율이라는 거 공부한 적 있죠? 대부 비율은 뭐예요? 부채 잔금, 부채 서비스액 나오면 안 돼요. 부채 잔금이 나와야 돼요. 잔금. 부채 잔금 나누기 부동산 가치. 맞죠? 그래서 전체 분의 남의 거라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그 부채 잔금 나누기 부동산 가치. 근데 그 전체 분의 남의 거를 요 개념으로 한번 써보세요. 요 개념으로. 여기 있는 거로. 전체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남의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산분의 부채예요. 기업,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기업들이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부 비율을 이렇게 본다고요. 기업 회계에서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분의 부채 잔금 하잖아요. 제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시험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시험에 회계적인 관점에서도 질문해요. 우리 시험은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함께 알아두셔. 전체분의 남의 거 이걸 알고 계시라고. 전체분의 남의 거. 전체분의 남의 거. 됐나요? 이거 유량 개념일까요? 절량 개념일까요? 절량이라고. 다 절량 개념 사용되고 있죠? 다 절량 개념 사용되고 있는 절량 개념이라고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뭔지 아시나요? 부채 비율 들어보셨어요? 이거하고 똑같은가요? 부채 감당률이죠. 그거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 소득하는 거는 저당 비율이 뭐예요? 대출 비율이 뭐죠? 담보 인정 비율이 뭔가요? 융자 비율이 뭐예요? 차입 비율이 뭐예요? 다 돈 빌린 것 같죠? 그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가 하면은 이게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고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고 이게 시험이 출제될 때마다 막 영어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얘가.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빌린 느낌이 들면. 근데 얘는 아니라고. 부채 비율은 돈 빌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리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따로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요. 이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라고. 지분분의 저당,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된다고. 이쪽 개념을 하면은 됐어요. 얘는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돈 빌린 것 같다 그러면 다 이리 간다. 근데 얘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돈 빌린 뉘앙스가 있으면 다 이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얘를 다 외우려면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얘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부채 비율은 다른 놈이라는 거. 아셨죠? 요거는 많이 사용해요. 저당. 지난주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했죠? 지난주에 한 거 아닌가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그때 이 저당 비율 나왔잖아요. 부저저 할 때. 지지저저 부저저 할 때 이 저당 비율, 이 대부 비율 쓴 거라고요. 지지저저 부저저 할 때
지지저자의 저자와 부저자의 저자가 같은 저자라 그랬잖아요. 그 저자 할 때 저당 비율. 예,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놈이라고.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다 절량 개념이라고, 절량. 맞죠? 예, 그렇게 일단 유량, 절량을 구별해야 되고요. 예,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원래 부동산 수요 개념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했잖아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참 대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그죠? 네, 참 듣기는 좋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대답을 참 잘하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대답만 잘해 그래요. 우리 애 보고 대답만 잘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키면은 네 아주 큰 소리로 잘 대답해요. 30분 뒤에 갔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 뭐 대답도 못하는 것보단 낫겠죠. 예, 그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정말 계속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예, 뭐 해라 그럼 네 해놓고는 계속 그 자리에요. 참네. 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할 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량 개념이에요. 이게 유량으로 측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절량으로 측정해.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예외. 다음에 이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해서 유효 수요라 그랬죠. 유효 수요.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잠재 수요. 우리가 수요 공급을 측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 공급을 측정하는데 유효 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다 측정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죠. 돈 없으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를 측정하는 거고요. 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17페이지에서는 그 개념은 이제 됐고요. 유효수요, 잠재수요 해서 그거는 됐고 실수요, 가수요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죠. 실수요는 실제 필요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고요.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 또는 또는 물가가 계속 오르거나 물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유효수요고요. 본원수요는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라고도 합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파생수요는 간접수요라고도 하고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라고도 합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사더라도요. 가정집에서 밀가루가 사면 무슨 수요요? 본원수요 파생수요 중에서는 본원수요죠. 밀가루에 대한 수요, 가정집에서 밀가루 사는 것은 수요하는 것은 본원 수요입니다. 본래 의미의 수요요. 네, 빵집에서 밀가루를 사는 것은 빵집에서 밀가루를 사는 것은 파생 수요.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빵 수요가 늘어나야 밀가루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빵 수요에 파생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도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체 수요 신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유량 변수, 절량 변수 있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나 공급은 원칙적으로 유량 공급 유량 개념으로 쓰고요. 다만 그 밑에 부동산의 단기 분석에서는 무슨 개념 사용하기도 한다? 절량 개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기 분석에서는. 그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 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주택 수가 한 1,400만 채가 돼요. 근데 1년에 공급되는 수량이 한 40만 채 정도 되거든요. 1년에 40만 채.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 증가한다고요? 1년에 40만 채면은 일주일에 대충 계산이 안 되나요? 일주일이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50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40만 채를 50등분 하면 되잖아요. 8천 나오나요? 40만 원을 여기 계신 50분한테 나누어 드리면은 1인당 얼마씩 나누어지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더 쉽죠.
모든 계산은 돈으로 계산하라고 해요. 계산할 때 돈 계산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천 일주일에 8천 채 정도 늘어나는데 1,500만 채 주택에서 일주일에 8천 채 정도 늘어나면은 한 달 해야 3만 채 정도죠. 3만 2천. 그 정도면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적게 늘어나는 걸까요? 예? 규모가. 잘 감이 안 오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3만 2천 원이 더해지면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돈 계산하라고, 돈 계산. 규모가 큰지 작은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면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늘어난 양이 감질 나듯, 예, 그렇게 늘어나죠. 그러면은 전체 양에서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전체 양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양으로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양으로. 기존에 있던 양이 뭐예요? 저량이죠. 저량, 재고량. 그러니까 단기 분석에서는 무슨 분석할 수도 있다고요? 재량 분석할 수도 있다고. 단기에는 그 수량을 잘 못 바꾸니까. 됐나요? 그럴 때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 돼요. 수직. 수량을 못 바꿀 때에는 수직이 된다고요. 됐나요? 수량을 못 바꾸니까. 수량을 바꾸면은 어떻게 해요? 우상향이에요.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수량을 못 바꾼다는 얘기는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페이지 가서 보세요. 2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예, 메뉴에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왼쪽 그래프가 수직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량 공급하면서 단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유량 공급하면서 장기라고 되어 있죠. 예, 우상향하는 것은 예, 상대적으로 장기, 유량 공급은 우상향, 장기고요. 예, 저량 공급은 수직, 단기고요. 근데 그 유량 공급 중에서도 더 가파르고 완만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21쪽에 예, 더 가파른 거는 단기, 더 완만한 거는 장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항상 수직이고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단기로 분석할 때는 수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량 분석을 할 때. 그죠? 그러면은 토지의 경제적 분석하고 똑같이, 토지의 경제적 공급하고 똑같이 건물 공급을 생각할 수 있어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나 건물 공급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린다고요. 토지 경제적 공급은 이 그래프를 뭐하고 똑같이 그린다고요? 건물 공급 그래프와 똑같이 그려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단기 분석할 때는 절량할 수도 있다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예, 다시 앞으로 가셔서 예, 좀 쉴까 이제? 예, 그 밑에 예, 개념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는 좀 쉬고 할게요.